키마, 안녕하세요. 킵스합입니다. 지난번에 레고 닌자고 신제품 소개 영상이 반응이 좋아서 레고 코리아에서 감사하게도 레고 닌자고 신제품 4종을 협찬해 주셨습니다. 킵스합 채널을 응원해 주시는 구독자분들 감사드리고요. 구독은 안 했더라도 시청해 주신 95%의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닌자고 신제품들은 레고 닌자고 드래곤 라이징 시즌2에 등장하는 멋진 로봇과 드래곤들이라고 하는데요. 제품 자세히 살펴보고 킴스아비표 창작품들까지 소개해드릴 텐데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제품은 71806 코레 엘리멘탈 어스 로봇입니다. 부품수 235개, 정가 29,900원입니다. 신제품 이미지 공개되고 나서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제품인데요. 커뮤니티 투표 결과 역시 인기가 상당합니다. 콜과 울프 마스크 전사 피겨가 각 한 개씩 들어있고 정말 단단해 보이는 대형 망치를 든 콜의 중무장 로봇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미니 피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콜입니다. 검은색과 오렌지색이 적절히 배합된 프린팅이 멋집니다. 두건은 일체형이고 얼굴은 투페이스로 뒤쪽에는 원소의 힘을 해방한 것 같은 카리스마 넘치는 모습이 멋지네요. 울프 마스크 전사입니다. 견갑과 몸통 프린팅이 잘 나온 것 같고 마스크 조형이 아주 마음에 들고 들고 있는 칼도 아주 멋지네요. 엘리멘탈 어스 로봇입니다. 전면에서 본 로봇이 상당히 멋진데요. 코라면 떠오르는 검은색 바탕에 오렌지색으로 포인트가 가미된 육중한 모습이 멋집니다. 가슴 중앙에 프린팅 타일이 부착된 조종석을 열고 미니피겨를 태워줄 수 있고 양쪽 어깨와 무릎 가드에 사용된 신규 조형의 특수 부품이 아주 멋집니다. 팔에 사용된 오렌지색 클리어 특수 부품으로 마감된 부분도 아주 멋있네요. 팔에는 SCCBS 부품을 사용했지만 어깨와 손가락은 가동이 되게 만들어져 있고 허리가 돌아가고 골반과 발목 가동성은 아주 좋습니다. 무릎 관절은 없고 다리에는 기역자 부품을 사용해서 90도 굽혀진 모습인데요. 다리 바깥쪽에는 콜의 칼을 수납할 수 있는 부분도 만들어줬고 육중한 몸을 지탱해줄 발도 심심하지 않게 디테일하게 디자인해 주었네요. 다만 뒤에서 본 모습은 조금 아쉬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신제품 출시에 앞서 집에 있는 부품들을 사용해 이미지를 보고 미리 만들어 본 것인데요. 71762 카이의 파이어 드래곤 에버 제품의 SCCBS 부품과 71782 콜의 어스 드래곤 에버 제품의 특수 부품을 다수 사용해서 디테일을 표현해 보았습니다. 저는 다리도 SCCBS로 만들어줬고 스티커가 부착된 부품을 사용하고 깃발도 달아주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마음에 드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시 신제품으로 돌아와서 들고 있는 대형 망치 무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콜이 주로 사용하는 무기인 망치를 이렇게 커다랗게 만들어준 게 정말 멋집니다. 실제로 만들어보니 사용된 부품수가 많지 않아서 무게를 낮춰 로봇이 들었을 때 팔처짐을 방지해준 것 같습니다. 저는 이미지에 나온 부품이 없어서 적당히 만들어보았는데요. 부품이 많이 들어가서 그런지 좀 무거워 보이네요. 두 번째는 71808 카이의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입니다. 부품수 322개, 정가 44,900원입니다. 카이, 잔, 조다나와 울프 마스크 전사가 들어있고 카이의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 울프 클랜 로봇으로 구성된 제품입니다. 미니 피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의 닌자 카이, 앞뒤로 도복 프린팅이 아주 멋지고 헤드 뒤편의 얼굴 프린팅이 매력적입니다. 얼음의 닌자 잔입니다. 마찬가지로 도복 프린팅이 아주 멋있고요. 얼굴 뒤쪽의 상태가 장난 아니네요. 다음은 울프 마스크 전사입니다. 들고 있는 칼도 멋지고 늑대 얼굴은 모자처럼 씌우는 방식으로 안쪽에는 도깨비처럼 무서운 얼굴이네요. 마지막은 조다나입니다. 드래곤 라이징 시즌2에 등장하는 새로운 빌런인 것 같은데요. 손에 든 무기와 목 주변의 특수 부품이 인상적이네요. 다음으로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입니다. 강렬한 빨간색이 인상적이고 대형 블레이드도 깔끔하니 멋있네요. 양쪽 어깨와 무릎에 달린 특수 부품은 콜의 엘리멘탈 어스 로봇과 동일한 부품입니다.
조종석을 열고 카이를 앉혀서 태울 수가 있습니다. 허리 관절과 팔다리 모두 크게 크게 가동이 됩니다. 발목도 가동이 가능하고 넘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한 설계가 되어 있네요. 아시다시피 팔꿈치와 무릎 관절은 없어요. 손가락에 사용된 특수부품과 어깨와 팔 뒤쪽에 달린 클리어 특수부품이 로봇의 멋을 한층 살려주는 것 같네요. 카이에 어울리는 멋진 로봇이 출시된 것 같아 아주 마음에 듭니다. 다음은 울프 클랜 로봇입니다. 카이의 로봇보다는 작지만 독특한 모습의 악당들의 로봇을 만들어준 게 재밌습니다. 조종석을 열고 울프 마스크 전사를 태워주니 아주 잘 어울리네요. 작은 불부품을 사용해서 적당한 가동성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다리에는 A자형 플레이트 브릭으로 늑대 로봇다운 느낌이 나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몸통에 사용된 특수부품도 확인해 보시고요. 꼬리와 손발에 갈퀴 부품까지 좀 더 업그레이드 해보면 재밌겠네요. 가격 대비 구성이 참 괜찮은 제품인 것 같은데요. 카이의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에서 영감을 받아 제2의 엘리멘탈 썬더 로봇을 만들어 봤습니다. 23년에 출시된 71796 원소 드래곤 대 여제의 로봇 제품으로 만들어 본 얼터너티브 빌드 창작품입니다. 등에는 멋진 초대형 수리검도 달려있고 가슴 쪽에 에너지 코어 장치가 달려있습니다. 여기저기 번개 에너지가 방출되는 모습을 연출해 주었고 어깨와 팔꿈치 관절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팔 부분에는 드래곤 헤드 특수 부품을 사용해서 멋을 추가해 보았습니다. 다리도 크게 가동이 되고 무릎 관절도 구현해 주었습니다.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 옆에 같이 세워두니 아주 볼만하네요. 카이의 타이탄 로봇도 만들어 봤습니다. 타이탄 로봇답게 크기가 두 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뒤쪽에 프레임 부분까지 로봇다운 느낌이 물씬 나는 마음에 드는 로봇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미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71794 로이드와 아린의 닌자 합체 로봇으로 만든 프레임에다가 빨간색과 금색 특수 부품들을 사용해서 만든 창작품입니다. 개인적으로 어깨 가드와 가슴 쪽에 특수 부품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워낙 로봇의 기본 프레임이 잘 만들어진 제품이라 가동성은 아주 좋습니다. 클러치 관절들을 사용해서 관절 강도도 단단하네요. 팔꿈치와 손목 가동성도 좋고 골반과 무릎 가동도 준수한 편입니다. 발목에 넘어짐 방지를 위한 설계도 그대로 사용해 주었습니다. 뒤편은 브릭의 뒷모습이 노출되어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로봇다운 느낌이 살아있어 그냥 두었습니다. 백팩이 예사롭지 않죠? 몇 개 없는 테크닉 특수 부품을 사용해 외부를 만들어 주었고 스팀펑크 느낌의 배기구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71807 소라의 엘리멘탈 테크 로봇입니다. 부품수 209개, 정가 29,900원입니다. 소라와 울프 마스크 클로 전사, 소라의 엘리멘탈 테크 로봇과 나무 한 그루가 들어있네요. 먼저 미니피겨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소라입니다. 두 갈래로 묶은 머리에 남색 두건을 하고 있네요. 한쪽 팔이 금색으로 되어 있는 게 멋있고 등에 있는 고양이 프린팅이 귀엽네요. 다음은 울프마스크 클로 전사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울프마스크 전사가 발톱 특수 부품을 끼고 등에 제트팩처럼 촉수들을 달고 있네요. 엘리멘탈 테크 로봇입니다. 프로포션은 71808 카이의 엘리멘탈 파이어 로봇과 비슷하고 색깔이 소라의 컬러답게 하얗게 만들어져서 깔끔해 보입니다. 새로 추가된 특수 부품은 이번에는 사이드 스커트에 사용되었고 어깨 뒤쪽에는 금색 블레이드 부품이 사용되어 한층 멋스러워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제품보다는 심플한 느낌인데요. 이름에 어울리게 멋진 무기들을 달고 있습니다. 오른팔에는 두 개의 블레이드로 무장을 하고 있고 왼팔에는 핑크색 수리검을 달고 있네요. 이런 무기 구성은 71738 잔의 타이탄 로봇과 유사한 모습인데요. 이 제품은 진짜 지금 봐도 너무 멋있죠. 이 제품에는 독특하게 이런 심플한 나무도 한 그루 들어있습니다. 이파리는 쨍한 자주색인데 투명 지지대가 들어있어서 울프마스크 클로전사를 올려주면 소라의 엘리멘탈 테크로봇과 대결하는 모습을 연출하면서 가지고 놀 수 있겠네요.
이번 신제품들 박스 뒷면에 나온 독특한 컨셉이 인상적입니다. 다른 로봇 제품들과 팔다리를 조합해서 나만의 독특한 로봇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해봤는데요. 세 제품 모두 유사한 방식으로 조립이 이루어지고 동일한 볼관절을 사용하기 때문에 다양한 모습의 로봇을 만들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각 제품들을 믹스앤매치해서 나만의 새로운 로봇을 만들어보세요. 이렇게 멋진 제품들을 만들어보고 나니 닌자고 세계의 대통합 시기를 다루고 있는 드래곤 라이징 시리즈의 두 번째 시즌이 너무도 궁금해집니다. 시즌2에서는 과연 어떤 재미있는 모험이 펼쳐질지 넷플릭스와 레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보세요. 지금까지 24년 출시된 레고 닌자고 신제품 3종 리뷰와 킴사비표 창작 로봇까지 살펴보셨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나머지 신제품 상세 정보는 링크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71809 마스터 드래곤 에갈트 제품 리뷰해보고 로봇으로 만들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 Kim's Hobby.